안녕하세요 여러분, 심리북튜버 송아지입니다. 새해 첫 영상으로 DSM-5 영상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모두 좋은 결과 있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범주의 가장 큰 핵심이자 특징은요, 다양한 신체적 증상이나 이와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호소하긴 하는데 이게 의학적으로는 마땅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나 문제가 없다는 거죠. 즉 호소하는 신체 증상이 주로 뭐 이런 환경적, 이런 사회적 스트레스나 그 외에 다양한 원인에 의한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비롯된 결과와 관련이 있다는 건데요. 특히 이 범주의 이런 세부 하위 항목들 중에서 신체화 장애로 알려진 신체 증상 장애를 겪고 있는 환자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면요. 이렇게 몸에 이렇게 증상이 있어서 여러 병원을 돌게 되지만 이 검사, 저 검사 다 받아봐도 문제가 없다는 소리만 듣게 되고 결국 정신의학과로 가보라는 말을 듣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는요, DSM-4에서는 신체형 장애라는 이름이었고요. 그 안에 세부 하위 범주로 신체화 장애, 전환 장애, 통증 장애, 건강 염려증, 신체 변형 장애 이렇게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DSM-5로 오면서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라는 이름으로 바뀌었고요. 그 하위 범주로 신체 증상 장애, 전환 장애, 질병 불안 장애, 허위성 장애로 다시 재편성되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신체 증상 장애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체 증상 장애는요, DSM-4의 신체화 장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흔히 신경성, 심인성이라고 부르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의학적 원인이 명확하지 않으면서 임상적으로는 유의미한 이런 신체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고 또 실제 치료를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상을 진짜 느끼니까요. 주로 뭐 두통, 소화질환, 뭐 관절이나 근육 통증, 아니면 어지러움, 뭐 만성 피로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요. 때로는 우울장애, 뭐 공황장애, 물질 관련 장애 등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살 위험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진단 기준은 첫 번째, 일상생활에 심각한 고통과 지장을 초래하는 한 가지 이상의 신체 증상이 나타날 경우, 두 번째, 이 신체 증상에 대한 과도한 생각, 감정, 행동이 나타날 때, 예를 들면 뭐 이 증상과 관련해서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계속 이 증상에 대해서 편향되게 지속적으로 생각하거나 혹은 건강 그 염려에 대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과도하게 쓰는 형태인 거죠. 이 중 한 가지 이상의 형태로 나타날 때, 그리고 세 번째, 어떤 하나의 특정 증상이 아니더라도 6개월 이상 계속 여러 신체 증상을 호소할 경우 진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신체 증상 장애의 원인은요, 여러 요인이 있다고 보는데 그중 몇 가지 말씀드리면, 기질적으로 혹은 신체 증상을 느끼는 이런 신경 감각 인지 기능이나 뇌 기능의 이상으로 인해서 실제 증상보다 더 과도하게 부풀려져서 이렇게 왜곡되게 느낄 수 있다고 보는 시선도 있고요. 또 많이 알려진 정신분석적 입장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억압되거나 해결되지 않은 그런 내면의 감정들이 신체화되어 증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았어요. 치료의 경우는 그렇게 예후가 좋지는 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어요. 한번 걸리면 좀 만성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의학적 접근의 치료는 신체와 뇌가 주고받는 이런 기능 개선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뭐 호르몬이나 신경전달물질, 뭐 심혈관계 관련 등등의 이런 요인이나 자율신경계 이쪽에 이제 증상을 완화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시행하고요. 심리적인 치료는 일단 환자와의 라포 형성이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치료적 관계가 장기전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지적, 공감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긴장이나 이런 불안을 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전환장애입니다. 전환장애는 예전에는 히스테리성 신경증 혹은 뭐 히스테리성 운동 기능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했죠. 전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무의식적인 정신 에너지가 신체적 증상으로 전환되었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 전환장애의 증상으로부터 정신분석 이론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죠. 전환장애는 특히 주로 대부분 신경계의 기능적인 부분이죠. 뭐 운동기능이나 감각기능 이런 이상과 관련된 이런 신경학적 증상을 대부분 호소해요. 뭐 팔이나 다리가 마비된다든지, 뭐 경련이 일어난다든지, 뭐 안면 근육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뭐 혹은 촉각이나 청각, 이런 미각 등의 이런 감각의 이상을 느낀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이 많이 나타나요. 크게 보면 좀 전
우선의 이 신체 증상 장애와 좀 비슷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둘 다 환자가 증상을 실제로 느끼고 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의학적인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는 같지만 증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신체 증상 장애는 배가 아프다든지 뭐 두통이나 소화질환, 어지러움 이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하는 반면에 전환 장애 같은 경우는 확연하게 신경학적 기능의 손상을 더 많이 호소한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정확한 감별 진단은 정신과 전문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전환장애를 설명할 때는 정신분석적 입장을 이렇게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 전환장애 증상이 연구되기 시작한 이 프로이트 당시에 이런 증상을 나타낸 환자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았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성 유병률이 남자보다는 많게는 10배 정도 가까이 높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그 당시에 비해서는 많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물론 남자의 경우도 예를 들면 뭐 군대같이 이렇게 압박을 느끼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도 보고 됩니다. 전환장애의 원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이 개인의 무의식적인 공격성이나 뭐 성적 억압 관련 이런 뭐 심리적 갈등이나 이런 뭐 여러 억압된 것들이 신체 증상으로 전환되어서 나타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정신분석적 입장이 아직은 우세한데요. 지금은 뭐 이런 입장만 있는 건 아니고 뇌 기능의 이상과 관련된 생물학적 입장도 있고 뭐 행동주의적 입장도 있어요. 또 어떤 시각에서는 아예 뭐 자체적인 별개의 질병으로 보아야 하지 않나 라는 의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 일단 DSM-5에 나오는 진단 기준을 한번 살펴보면요. 먼저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임상적 증거가 있는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 중 한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여기서 증상은 이제 주로 신경학적 손상을 시사하는 어떤 국소적인 증상들을 의미하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린 운동 기능이나 감각 기능의 이상뿐 아니라 갑작스런 신체적 경련이나 뭐 발작 등등까지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나는 혼합형도 다 포함합니다. 이런 증상들이 이런 다른 신체장애나 정신장애에 의해서 설명되지 않아야 하고요. 외상성을 가진 스트레스 사건 이후에 나타나야 합니다. 또 사회적, 직업적 기능이나 뭐 다른 중요한 기능 영역에서 임상적으로 유의미한 고통이나 손상을 초래할 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전환장애의 치료는요. 일단 실제 의학적 문제가 있는지 뭐 다양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많이 알려진 치료법으로 이제 제한되는 것들은 일단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서 다루는 건데요. 보통 무의식적으로 억압된 이런 외상 사건으로 인한 정서나 이런 지속된 여러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여러 심리치료나 최면치료 뭐 혹은 명상 등을 이제 통해서 문제를 발견하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됩니다. 전환장애로 입원을 하면 대개는 빠르면 2주 혹은 한 달 이내에 증상은 완화된다고 해요. 근데 1년 이내에 재발률이 한 20에서 25% 정도 된다고 하니까 주변의 가족이나 도움을 이렇게 받을 수 있는 지원이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질병불안장애입니다. DSM-4의 건강염려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환은 자신의 신체적 감각이나 그 증상의 근거에서 자신이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렸다 라는 잘못된 집착을 가지게 되고 심해지면 거의 공포를 느끼는 수준까지도 간다고 해요. 실제로 증상이 있기도 하지만 보통 객관적으로는 경미한 수준인 정도가 많대요. 하지만 자신은 마치 죽을 병에 걸린 듯이 받아들이죠. 신체 증상 장애와 이 차이점이라면 어떻게 보면 뭐 증상도 증상이긴 하지만 증상보다는 내가 뭔가 질병에 걸렸다 혹은 걸린 게 아닐까라는 게 불안한 거고 이 불안에 훨씬 더 큰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불안 수준이 굉장히 높고 이 질병 불안장애의 핵심도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질병 불안장애를 가진 분들과 만나면 주로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불안하니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한데 해결이 안 되니까 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걱정하는 질병에 대해서 거의 의사 못지않을 정도의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른 견해를 말하는 의사가 나타난다거나 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며 이 병에 대한 진실을 찾으려고 막 애를 쓰죠. 건강과 관련한 거라면 어떠한 과도한 행동이라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상의 대부분을 혹은 뭐 하루 종일 자신의 건강에 대한 생각과 걱정으로 보내고 있다면 한 번쯤 자신의 이 건강 염려 수준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한 진단 기준은 첫째,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생각에 집착한다.
둘째, 신체적 증상이 존재하지 않거나 있더라도 경미한 수준이면서 질병에 대한 집착이 명백히 지나치거나 부적절하다. 셋째, 건강에 대한 불안 수준이 높고 개인적 건강 상태에 대한 이런 사소한 정보에 쉽게 놀란다. 넷째, 건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해서 계속 병원을 다니면서 검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예 병원 가는 걸 이렇게 회피하는 식의 반대되는 행동을 보인다. 다섯째, 이러한 질병에 대한 집착이 6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진단할 수 있는데 질병의 종류는 바뀔 수가 있다. 네, 이 질병 불안장애의 원인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자존감이 좀 낮고 스스로가 좀 무가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심리적으로는 이런 낮은 자존감뿐 아니라 내재되어 있는 어떤 분노나 공격성, 뭐 죄책감, 적개심 이런 것들을 좀 방어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증상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성격적 요인에서는 좀 완벽성을 추구한다든지 좀 강박 성향이 있는 경우 더 이 질환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는 절대로 병에 걸리면 안 된다. 나는 병에 절대 안 걸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질병에 약간이라도 노출되었을 때 혹은 뭐 측근이 가까운 사람이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좀 가까이에서 겪었을 때 굉장히 충격이 크게 오겠죠. 이로 인해서 계속 건강에 대해서 이제 또 몰두하게 되는데 물론 건강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각심은 필요하고 정상적인 건데요. 질병 불안 장애는 건강에 몰두하게 만드는 그 근원의 핵심이 과도한 두려움과 불안에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이 불안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거지 실제 증상으로 인한 고통으로 치자면 뭐 아까 신체 증상 장애가 훨씬 더 신체적 고통을 더 느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인지적 요인으로 보는 원인은요, 자신의 감각에 의존한 이런 신체 증상을 실제보다 훨씬 더 크게 증폭해서 자각을 하거나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심각한 질병으로 귀인하는 이런 인지적인 편향이나 오류를 범하는 식의 이런 해석에도 왜곡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도 봅니다. 그리고 신체적 요인에 의한 원인을 좀 보자면 병에 대한 이런 과도한 불안을 가지면 우리의 신체 컨디션도 이 불안으로 인한 스트레스나 이런 주의로 인해서 실제 증상이 유발될 수 있고 이건 또다시 건강 염려를 강화하게 하는 이런 악순환이 일어날 수 있겠죠. 이 모든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 같아요. 치료의 경우는 우선 위에 말씀드렸던 신체 증상 장애나 뭐 전환 장애와 동일하게 환자와의 신뢰 형성이 가장 크고 중요합니다. 이 불안이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좀 안심시켜야 되고요. 좀 신뢰를 줘야겠죠.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환자들은 의사나 치료자가 자신의 말을 믿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된다면 치료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병에 대한 이 직면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라포 형성에 어떤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하는 거고 또 실제 치료적 접근에 있어서는 이 인지행동 치료를 많이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불안을 베이스로 하는 다른 정신과적 질환의 치료법들과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허위성 장애입니다. 허위성 장애는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인위성 장애라고도 부르는 이 질환은요, 환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병을 만들어내거나 위장을 하는 질환입니다. 민하우젠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없는 병을 있는 것처럼 아니면 예전에 잠깐 알았던 이런 가벼운 질환을 아주 크게 부풀려서 엄청 아프다고 말한다든지 하는 식인 거죠. 꾀병과는 차이가 있는데요. 꾀병은 좀 쉬고 싶거나 놀고 싶어서 혹은 뭐 어떤 법적인 문제를 좀 회피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좀 얻기 위해서 이런 이유로 인해서 꾀병을 부리는 목적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허위성 장애는 아무런 현실적인 이득이 없는데 단지 환자 역할을 하려는 그 심리적인 욕구에 의해서 기인했다는 점이 좀 병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피학적이거나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환자 역할을 위해서라면 일부러 상처를 스스로 내어서라도 치료받으려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피학성이나 이런 자기 파괴성을 어린 시절 경험한 이런 결핍의 대상에 대한 어떤 분노나 적개심이 내재화된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와 공병률이 높은데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럼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날까? 원인적인 측면을 좀 보면은 일단 자아상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유는 보통 어린 시절 부모님과의 이 애착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 많이 찾는데요. 뭐 버림받음, 학대 등등으로 이렇게 돌봄을 좀 받지 못했거나 이런 불안정한 부모 밑에서 양육을 받았을 경우에 끊임없이 채우지 못한 애정의 욕구를 계속 갈구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에 있어서 이 허위성 장애의 경우는 이 심리적인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스스로 환자가 되어서 관심을 끌고 또 돌봄을 받으려는 걸로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뭐 어디가 아파서 입원했거나 이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에 의사나 간호사로부터 이런 심리적 신체적 돌봄을 받으면서 이렇게 회복을 하잖아요. 그 경험을 근거로 예전에 만족하지 못했던 이 부모와의 관계를 현실로 지금으로 가져와서 이 의사나 간호사를 통해서 재구성하려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치료 같은 경우는 우선 현실적으로 환자 본인뿐 아니라 가족들이 이 병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 역할을 위한 계속되는 이 거짓말이나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좀 줄여갈 수 있게 개입을 하고 이외에 여러 가지 심리치료적 접근을 통해서 정서와 사고를 다루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허위성 장애는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다루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이 신체 증상 및 관련 장애 편이 조금 길었는데 각 하위 범주마다 대략적인 이 아웃라인 정도라도 잡을 수 있었길 기대를 하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